내가 알던 집시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집시족을 만나러 집시의 언덕을 오르고 있다. 집시의 언덕은 소로카 시내와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집시 왕은 외출 중이었다. 잠시 후 돌아온 집시 왕은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왔다. 안녕하세요. Bienes venit. Bienes venit. Como vos sentís? Normal? It's okay? Very good. 하얀 수염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았다. 올해 55살로 1998년 부친이 타계하자 왕위를 계승받았다. 집시왕은 세습된다. 집시족 여인들은 음식을 할 때 머리에 꼭 보자기를 쓰고 한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닭을 뼈째, 통으로 다지고 있다. Э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ш блюдо. Это курица, индюк. Мы варим из индюка огурцы вместе с косточками. Мы рубим мясо вместе с косточками.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наш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гурцы. Они очень вкусные получаются. 요리를 하는 동안 집시왕이 집시촌을 구경시켜줬다. 나는 집시들이 아직도 마차를 끌고 유랑 생활을 하는 줄 알았다. 대부분 대장장이 일을 하던 집시들은 600년 전 투르크족이 쳐들어오자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 이곳 몰도바 소로카로 오게 됐다. 주로 칼이나 창, 갑옷 같은 무기들을 만들었고 그 공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지금도 15,000명 정도가 산다. 솜씨가 좋은 집시들은 직접 집을 짓는다. 몰도바에서 봤던 집들 중 가장 크고 화려하다. И вот, если замечаете, он построен в стиле корабля Титаник. Вот, чтобы он так плавал себе, знаете, вот примерно вот такая фантазия у каждого хозяина. 집시왕은 몰도바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집시족까지 관장한다. 집시족 사이에서는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어른이다.